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앤더슨 에릭슨은 주어죠. 자, 그 다음 동격이 보어로 쓰였네요. 자, 엑스퍼트는 전문가인데, 자, 온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Becoming an expert. 전문가가 되는 거에 전문가인. 누가 누군가 다른 전문가를 만들어주는데 전문가인. 앤더슨 에릭슨은 자, has estimated. 현재 완료예요. 아, 계속적용법이네요. 자, estimate는 추정해왔다. 자, that 접속사고요. 자, 너가 필요로 하다고. 자, 그래서 around는 almost의 뜻이요. 대략적으로. 만 시간의 practice. 연습이 필요한데, 자, to become은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이죠. 부사의 목적으로 되기 위하여. 네, 진우이는 진정한 전문가가 대부분의 fields는 분야에서. 자, in philosophy. 철학 속에서. 자, practicing. 연습이란 것은 포함하는데, interacting.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자, with 누구랑? Great philosophical minds와. 위대한 철학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자, 그리고 또 best way가 주어져. 최고의 방법인데, 자, to do that. 자, 대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스토브정사 회원사용법. 자, 삽입절이요. For many would be philosopher. The only way. 자, many는 해서 many people의 줄임말의 일반 주어요. 자, 많은 사람들인데 아마도 be, would be는 해석상에서 future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미래 철학자들에게, 자,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실제 주어는 단수, is by ing, 읽음으로써이다. 자, their books, 자, their이란 말은 philosopher예요, 여기서는. 철학자들의 책을. Sometimes, 가끔씩, what you need to know까지, what 절이 지금 주어가 됐어요. 자, 그래서 what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 뜻, 무언가, 너가, 자, need to 뒤에는 또 동사원형, 알 필요가 있는 것은, 그래서 절이 주어니까 단수 is, 자, 묻혀 있다, 수동태, 자, in 어디에, especially, 특히, 자, 덜은 무딘 뜻 있지만 여기서는 무딘의 뜻이 아니고 지루한 체계. 자, 그 다음 좀 이상했었는데 여기서 in which case 있죠. 이거 삽입절로 봐줘야 돼요. in that case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라고 해서 해석해야지. 여기서 뭐 관계 부사로 잡거나 관계 대명사로 잡긴 애매해요, 얘들. 자, 그러한 경우에 너는 자, just have to 뒤에 동사원형. 단지 자, have to endure 해야 돼. 자, endure는 견디다. 자, 그러한 지루함. 자, boresome이 명사 형태라는 거에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더가 들어가서 지금 관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 형태 boring은 안 돼요. 저 boredom을. 그래서 고온이 붙으면 뒤에 ing가 들어갔죠. 그러면 지속. 그래서 읽어야 된다. 아, 지속이면 안 되고 취소가 들어가요. 그다음 much of time, 대부분의 시간에. 자, 또 비록 is most useful. 자, is 또 가주어네요. 가장, 그것은 더 유용한데 to 진주어. A bit of picky reader. 까다로운. 자, picky 선택하다 해서 picky 하면은 이것저것 다 골라보는. 그러면 조금 까다로운 독자가 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자, read 읽어라. 명령문이죠. 동사원형은. 그래서 명령문 읽어라. The things, 어떤 것들인데 that capture your attention 하는 것들을 관계대명사. 자, capture는 사로잡는. 자, 너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을. 그러니까 흥미있는 것부터 읽어라. 자, 만약에 자, 철학책이 자, turn out 나타난다면 자, turn out to be there 하기에 지료하거나 관련 업계 없는 것처럼 나타난다면 자, 혹은 just not very good, 매우 좋지 않다면 자, 여기까지 이 부절. 자, put down이 아니고 put it down이죠. 이렇게 우리 이어 동사에서는 대명사 혹은 목적어가 중간에 위치한다는 거.
우리 pick me up 똑같죠. So put down, put it down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찾아라. 또 명령문이죠. 그래서 명령문에 지금 put it down. 명령문 1번. 그 다음 명령문 2번. 그리고 찾아라. Something better. 자, THING로 끝나는 뒤에 형용사. 더 나은 것을. 자, to read 앞에 나오는 something 수식해주는 또 to 부정사의 또 형용사용법. 이렇게 썼습니다. 자, 뭔가 읽을 것을 더 나은. 그래서 주관식 문제로 지금 명작으로 자, the key. 열쇠인데 to become a philosopher. 철학자가 되는 열쇠는 뭐다? reading, 읽기다. 이렇게 주관식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윗글의 소재를 좀더 길게 써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 거를 우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학자가 되는 방법은 지루한 책을 끈기 있고 까다롭게 선택해 계속 읽는 것이다.